자, 파일 세 파일 가시고요. 파트 확인. 얘는 분할 작업해야 돼요. 첫 번째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그려줍니다. 얘는 치수가 가로가 230.91, 그 다음에 세로가 123.7, 이렇게 완성이 되죠. 그리고 원 4개 그려주셔야 돼요. 여기 하나 둘 셋 4개. 그리고 파이가 50파이죠 R25니까 그 다음에 총 나머지 3개의 원도 동등으로 구속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형을 완성시켜 줍니다. 3점원을 이용해서 위에 하나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왼쪽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에다가 이제 이 원호를 다 탄지서 묶어주셔야 돼. 묶어주시고 이거 마찬가지로 원과 원호를 다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알값 줘야겠죠? 알값은 가로는 알값이 얼마냐? 800. 그 다음에 세로는 알값이 얼마냐면 350. 이렇게 완성을 시켜줍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대칭 복사해야 돼요. 대칭 복사하려면 중심선이 필요하거든요. 중심선을 좀 그려주고 시작할게요. 중심선 가운데다가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들을 이용해서 대칭 복사합니다. 요소 대칭 복사. 이 원호를 반대쪽으로 복사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이 원호를 그 왼쪽에 있는 원호를 반대쪽 수직선을 이용해서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를 다 해주시고요. 나머지 다 자르기 다 잘라주시면 되지. 필요한 형상만 남겨놓고 다 잘라주셔야 돼요.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 있죠? 얘는 보조선을 바꿔주셔야 돼.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요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 짓습니다. 요게 1차 몸통 형상이죠. 몸통 다 하셨으면 돌출하세요. 돌출은 240mm만큼 돌출하시면 돼. 이렇게 스케치 종료하시고요. 돌출 높이는 240mm만큼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입체보기 눌러보세요. 입체보기 눌러가지고 방향을 확인하셔야 돼. 자, 방향을 확인하시고 바닥면 있잖아요. 아랫면에다가 필렛 주세요. 필렛은 12죠. 그래서 12짜리 필렛을 여기 주시면은 이제 바닥 형상은 완료가 된 거예요. 이래야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필렛을 주시고 필렛을 준 위쪽이죠? 반대쪽. 반대쪽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, 여기는 우선 요소 변화를 이용하셔가지고, 이 면을 찍어주시고, 요소 변화 눌러주세요. 그러면 여기 양쪽 모서리에 선이 생길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여기 선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오프셋을 이용하셔가지고 두께를 주세요. 두께는 2mm.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오프셋을 진행합니다.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더 이제 위쪽은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려주시면 돼요. 다 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요. ESC 누르세요. 이 상태에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ESC 꼭 눌러주셔야 돼. ESC를 눌러주고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걸 취소하신 상태에서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.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돌출 컷 하시 돌출 컷. 돌출 컷 눌러주시고 이 안쪽 면을 찍어주셔야 돼. 요 안쪽에 있는 모서리 요걸 찍어주셔야 돼. 그래야지 커팅이 가능해요. 얘는 가공 깊이가 얼마냐면 240에서 15를 뺀 225가 되겠네요. 225만큼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
아래를 파낸 거죠. 절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닥. 바닥이 15mm만큼 두께가 남아 있어야 돼요.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한 거예요. 특별한 이유는 없고. 바닥이 15mm 있는지만 체크하세요. 15mm.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통을 완성시켜 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, 여기, 윗면이죠, 윗면.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. 윗면 스케치. 컨트롤 8번. 여기다가 이제 V자 형상 그려주셔야 돼요. V자는 요 모서리 라인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. 얘는 보조선이 두 개에서는 보조선을 바꿔주시고. 그 다음에 각도가 치수를 넣어주셔야 돼요. 각도는 65도. 65도 넣어주시고.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중심선 하나 더 필요하네요. 가운데 중심선도 그려주시고 중간에 있는 중심선 중간점을 찍고 중심선 그려주세요. 중간점이죠. 중간점에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우선 거리값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거리값은 중심선 기준과 요 끝점 있죠. 요 끝점 거리값이 얼마냐면 94.92 94.92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모델링 모서리 기준으로의 높이가 140이 들어가야 돼. 여기가 140이 들어가는 거고. 그러면 다 됐어요. 완전 정의 다 됐고. 그 다음에 여기 또 선 하나 또 그려주셔야 돼. 이렇게 90도 방향으로. 얘는 요 선 기준으로 90도 직각 나와야 되고.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. 여기 다예요. 보조선은.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선 그려주시고요. 이제 작업평면을 잡아주신 작업평면은 그 피처의 참재형산 기준면 있죠? 참재형산 기준면 가셔가지고 얘는 윗면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90도로 꺾은 이 보조선 있잖아요. 얘를 선택해 주셔야 돼. 그래야지 이렇게 작업평면이 만들어져요. 그 윗면하고 이 대각선을 선택해 주시면은 90도 꺾여가지고 작업평면이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요 작업평면이 되게 중요하죠? 요거를 하나 이제 만들어주셔야 되겠고 요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여기다 스케치면을 잡고 원을 그리시면 돼요. 컨트롤 8번 원 원은 요기죠. 여기 요기를 중심점으로 잡고 원을 그려주셔야 돼. 요렇게 그리고 여기 원 파이가 몇 파이냐면 61파이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주시면 끝! 다들 스케치 종료하시고 1차 이제 원이 그려진 거예요. 다 됐으면 두 번째 작업표면 여기 잡으시면 이면 여기 커팅된 요 윗면 있죠? 여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케치 잡아주시고 얘는 어쩔 수 없어요. 얘는 그 모서리를 다 선택해 주셔야 돼. 요소 변환 눌러주시고 여기 바깥 모서리 있죠? 이 모서리를 다 선택해 주시고 라인을 이제 생성시켜 줘야겠죠. 선을 귀찮더라도 다 찍어주세요. 바깥 라인 이제 바깥 라인에 있는 테두리 선을 다 선택해 주시고 확인. 그럼 이렇게 이제 선이 만들어질 거고요. 자 요거 모델링 숨겨보게 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진 거죠. 요게 다예요. 요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끝이에요. 이것도 요소 변환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다 선으로 바꿔줍니다.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형상을 마음을 짓습니다. 다 끝났으면은 이제 다시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. 윗면을 가운데 여기 센터를 말하는데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잠깐만요. 다시 윗면 스케치 컨트롤 8번. 자 얘는 주의할 점이 3점호를요 여기 하나 튀어나온 3점호 하나 그려주시고 들어간 3점호 하나 그려주시되 이렇게 두 개 마찬가지 반대쪽도 튀어나온 거 하나, 들어간 거 하나. 총 3점호가 4개가 표현된 거죠. 이렇게 해서 4개를 3점으로 그려주시고. 우선 첫 번째, 밑에 튀어나온 거 있죠? 이 원호의 끝점과 이 현재 요소 변환한 이 원호를 찍어서 관통 잡아주시고, 관통. 1차는 관통이죠?
그리고 여기는 알값이 얼마냐면 25. 25 알값 넣어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 원호와 밑에 있는 이 원호는